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연휴도 꽤 되고요. 여러분들 많은 계획도 세우시고 힐링도 하시고 좀 쉬시고 반가운 사람들 만나실 텐데요.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 저 백은종 대표께서는 오늘 내일 계속해서 서울역이라든가 귀성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려고 아마 서울역도 나가시고 시내에서 집회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역 가시다 만나시면 좀 박수도 좀 쳐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백은종 대표님과 또 정대택 회장님이 출동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박선나님, 새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김선정님, 이영진님, 보라님, 네. 모순이님, 네. 사랑디엔 이별님, 네.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이정희님, 네. 이도원님, 하평파예님, 이영진 빈체시오님, 황금알님, 알로에님, 윤세정님, 김옥주님, 안녕하십니까. 이경태님, 백두산 천지 자원학시TV님, 네. 아침에 꼭 듣는 방송입니다. 네.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님, 김은영님, 네, 소프트님, 인생 거기서 거기. 네, 이분도 사랑디엔 이별님하고 뭔가 좀 인생을 초월하신 분 같아요. 네, 조영수님, 김영일님, 네, 이매우님, 네, 김영일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영일님, 박세로끼님, 한동안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힘이 저희들에게 힘이 돼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물론 좀 부족한 역량과 여러 가지 물질적 물리적 기반이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스태프들 뭐 많지 않습니다. 스태프들이 저희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드립니다. 저희들 댓글창에 격려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부터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코멘트리 뉴스에서 김건희 특집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다보도 못해서요. 언론에서도 제대로 보도가 안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순방은 누굴 위한 순방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일정을 보니까요. 하루에도 몇 개씩 김건희 일정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의 영부인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논평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가 또 공개합니다. 그 따라간 풀기자단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누굴 대동하는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일정보다 더 빽빽합니다. 빽빽합니다. 공개된 일정만 그런데요. 비공개 일정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재벌 총수들 많이 따라갔는데요. 그들하고도 만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전 해봅니다. 추측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코멘트리 뉴스에서 말씀드릴 생각이고 이어서 우리 김영민 이사장께서 김영민의 믿습니다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김영민 이사장님의 워낙 김건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행적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눈뜨고 봐야 되는지 이런 말씀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이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에는 여러분들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새해를 맞아서 여론조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 물가 문제, 새해에 갖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 문제 그리고 정치권 관련 이 데이터 분석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김봉신 대표의 고품격 여론조사 분석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부에는 여러분들 특별 게스트가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민중가수 가수 백자 씨가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출연합니다. 스튜디오 출연해서 최신의 라이브곡 한 곡도 저희들 연주한다 그럽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뭐 음향 시설이 굉장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백자 씨의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9시 10분에 우리 백자 가수가 출연하니까요. 또 백자 가수의 여러 가지 그 뮤직비디오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오늘 금요일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또 그 뒤에도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김미화님, 이영진 발레시오님 반갑습니다. 보물보물님, 은영님, 네, 정기봉님 네, 감사합니다. 박페이님, 이슬인, 기현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네. 자, 이게 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단독 행보는 중요한 게 말이죠. 특히 이번에 전번에 베트남 가서도 그랬지만 베트남이라 캄보디아 가서도 그랬지만 이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실 기자단들이 따라갔지만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왜 안 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이사장의 믿습니다 코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참 어이가 없을 정도 그 일정이 너무 빽빽하고 빼꼼합니다. 누가 대통령인지 왜 갔는지 진짜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김건희 씨의 그 해외 순방은 워낙 유명했습니다. 작년 6월이죠. 나토 방문 때도 그 누구죠? 지인을 비서를 동행해서 대통령 전용기에 우리가 내는 세금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시키고 행사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게 밝혀졌죠. 또 캄보디아 방문 때도 이 퍼스트레이디들 행사에 빠지고 자기 자신이 참여 때는 몰고 가서 빈곤의 포르노라는 사진을 연출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 인민들을 계속 만나고요. 아랍에미리트 국모라고 추앙받는 게트비 여사 단독으로 만찬을 했습니다. 또 카비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 장관과 또 환담을 가졌습니다. 모하메드 말 막툰 아랍에미리트 공주죠. 문화 교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외국에서도 이미 아는 거죠. 이렇게 영부인을 이렇게 이 사람들 일정이 이 전 뭡니까 아랍에미리트 공주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국모라고 받는 캐티비 여사 얼마나 일정들이 빡빡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영부인에게 일정을 내준다 이건 아는 겁니다. 누가 실권자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어이가 없는 아랍에미리트 순방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김건희 씨는 국내에서도 지금 한남동 관저에 들어간 다음에는 정치인들과 부부 동반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계속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윤핵관 부부, 4인의 부부 비밀 만찬을 하다가 이 언론에 났고요. 또 이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들, 뭐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비대위원장 계속 부부 동반 만찬입니다. 왜 부인을 부를까요? 자기도 참석하려고 하는 명분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원래 다 공개되거든요. 이건 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모든 행동과 언어는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주변이 누굴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정치권에는 사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김건희 씨의 일정이 분마다 짜져 있다.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그냥 쓰러져 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남편이 윤석열 씨가 얘기했잖아요. 예? 안쓰럽다고. 국내 정치의 개입의 가능성을 농후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권력관계 권력서열 1위는 김건희다. 이런 건 회자되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네. 실제로 응우엔 수엔 베트남 주석과 친교 차담을 했고요. 극빈 만찬을 했습니다. 이때 정책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인 비자 문제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주석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야 이거... 베트남 정상이 말이죠. 한국의 영부인한테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날 대구 서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죠. 서문시장은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라든가 보수층의 집결을 위해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거기 가서 말이죠. 떡볶이 사 먹고 어묵 사 먹고 상인들 격려하고 덕담 나누고 말이죠. 예, 참. 등장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시하는 장면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가 또 뭐 이번에 박민영 작성한 다음에 웃어 앞에 보고 카메라 보고 웃어
또 뭡니까? 아크부대 방문할 때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조력하는 모습이라든가. 실제로 용산의 금기어는 김건희입니다. 시중에 김건희 상황설이 도는 것은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죠. 대통령실에 자기 아는 지인의 사람을 채용하고 또 비공개 일정이라고 하면서 사진과 컷 대통령실 공개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게 검찰에서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소환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이게 누굽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반인이라 그러면 그렇게 검찰에서 놔둡니까? 자, 저희들이 준비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먼저 그 동영상,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동영상 잠깐 틀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에이스들 중에서 에이스가 저는 군인 이렇게 생활한다고 보거든요.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니, 낙타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아, 낙타가. 우와. 하고 이제 개강해가지고 4,000m는 높은 게 아니지. 신청해야 되고 지역 정확하게 가서 떨어져야 돼. 아, 진짜 최고예. 그게 제일 나 멋있던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나나 나타자 이라 안나쿤 يصل بنا إلى هدف تحقيق نمو كبير وتقدم يحتوي على المجتمع. سيدة أمل قد حان أيضا حان وقت تحويل الأقوال إلى نتائج. ونحن قمنا برفع معدل إنتاج الغاز الطبيعي من 1.9 إلى 24 إنتاجها و10 جيجا وات من الطاقة الشمسية أيضا الشمسية وطاقة المياه الرياح عفوا وطبعا من أجل هذا السيدة المتعلقة بحياد الكربون من خلال الابتكار التكنولوجي ونقوم بتحول المدن إلى مدن ذكية تقارب والأضرار للدول النامية بس 진짜 창피한데요. 아랍에미리트 아마 국영TV에서 보도된 거를 저희들이 캡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정상이 얘기하는데 딴짓하고 말이죠. 휴대폰 보고 또 졸고 또 자신의 남편인 대통령이 나가서 연설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연설하는데 다리 꼬고 다리 꼬 왔나요? 팔짱 끼고 뭐 보듯이 쳐다보고 말이죠. 예. 저거 다 외교 무대에 국제적으로 방송된 필름인데요. 저희들이 캡처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정신이 없고 또 아크부대 방문에서는 여군들에게 에이스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에이스라는 말을 어디서 쓰는지 이 나이 드신 남성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안혜옥 회장이 그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자,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또 하나 뭐 저희들이 준비된 쇼츠가 있는데요. 좀 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란을 적으로 규정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랑 비밀군사협정을 맺었잖아요. 맞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 개입해서 교전에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 부대에 가서 비밀군사협정을 알고 있는 군 통수권자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제가 볼 땐 이 아크부대 원들의 이 소위 생명의 문제 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의 문제 이란 교민들만을 말씀하세요. 뭐 이란에도 있겠습니다만 또 아랍에미리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우리 그럼요. 교민들이 분명히 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2중동의 법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 예, 됐습니다. 우리 초반에 틀어드렸던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동영상 그거는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출연하시면 한 번 더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계속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 추론과 그리고 팩트에 기반한 언어를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바로 국정농단이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스턴에 계신 분들이 일찍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김건희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그때도 나온 얘기가 있죠. 윤석열 취임식이냐 김건희 취임식이냐.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극우 유튜버 초청받은 사람들이 30여 명이 넘었습니다. 장모하고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초청하고 또 무슨 뭐 무슨 업체 거기에 대표도 초청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 취임식 날 누구 취임식이냐 이런 얘기가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말이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 가서는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그 따라간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 헤어 신방입니까? 그 돈이 그 누구 돈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가서 말이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아니 그 왜 거기 장관도 따라가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따라가고 대통령도 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만나서 아랍에미리트랑과 외교 활동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김건희란 사람이 김건희 씨가 어려운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도대체. 네? 그리고 그 발표를 대통령실의 부대변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비공개 일정은 공개 일정이라 그러면서 이재명 부대변인인가요? 뭐 이름들은 비슷해요. 이 사람이 오늘 뭐 김건희 여사가 어디를 방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뭘 했습니다.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안 만들잖아요. 만들라 그래도. 그 다니는 예산 누구 돈으로 쓰겠습니까? 대통령실 예산이겠죠. 자기 돈 갖고 쓰겠습니까? 자, 하여튼 이게 또 더 무서운 사실은 천공이라든가 건진이라든가 이런 무속인들 자기가 뭐 더 기운이 세다 그랬나요? 저 7시간 노치록에서 이런 연기에서 또 대통령을 지배한다는 의혹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맡겼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